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죽음에 이르는 병, 삶에 이르는 병, 오늘 월삭 새벽기도회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전도서 1장은 인생의 탐구가 왜 헛된가,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가에 대한 이 코헬렛, 지혜를 모으는 사람의 선언과 주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솔로몬 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권한을 가진 지혜의 왕, 왕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인생을 탐구하고 또 창조와 이 세상의 경영에 참된 의미가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헛되다. 왕의 경영과 권위를 가지고도 인생의 삶을 보니 참으로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또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13절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그러니 대단한 것인데 바로 그 다음에 그는 절망스럽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리고 1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지혜의 왕조차도 한낱 인생의 바람잡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무엇을 잡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 인생의 본질을, 삶의 가치를,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그는 찾고 기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자신이 용기 있게 또 지적으로 탐구하고 살아가도 세상에서는 비뚤어진 세상, 굽어져서 펼 수 없는 세상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조와 생명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에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과 때로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삶에 이르는 병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우주의 원리를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우주의 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 지루하다. 창조의 원리가 신묘막측한 게 아니라 지루하다. 그것은 원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원리가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중력도 공전과 자전도 그 다음에 태양계와 혹성의 원리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오묘한 듯 하나 그러나 이 전도자는 지루하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이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학 교수들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의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상담과 심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 너무나 비밀이 많고 반짝이는 것이 많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하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성숙해가고 또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라 인생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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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잡이 인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가 인생을 알려 할수록 인생에 깨어 있을수록 깊은 곳에 내려갈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절망이라는 심연인 것이죠. 아,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복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절망이란 뭘까요? 우리들의 존재의 중심부에 들어있는 어두운 블랙홀이죠.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좋은 일도 녹아버리고 나쁜 일도 녹아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 같은 가슴앓이 같은 우리 어머님 그 시절에 당연히 담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겠어요. 또 대가족 제도에서 대가족을 이끌고 시집살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마음고생하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담석 수술을 60이 되셔서 담석 수술을 하셨어요. 담낭 제거 담석이 워낙 커가지고 이제 담낭 제거하셨는데 그 담석인 줄 모르고 그 이전에 어르신들도 그냥 가슴앓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가슴앓이. 고통이 많으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냥 가슴앓이를 한 거라고. 근데 그 가슴앓이가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돌이 돼요. 무슨 가곡 비목도 아니고 돌이 되어 맺혔네. 돌이 되어 맺힌 거죠. 그만큼 인생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알수록 그 가운데 뭔가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 그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인간의 실존은 세 가지라고 케르케고르는 얘기하죠.
여러분 교양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심미적 실존은 그 가운데서도 쾌락적으로 또 인생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이것을 피해가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당연히 답은 없습니다. 윤리적 실존은 이를 바로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노가 생깁니다.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인생은 그래야 되는 걸까? 왜 신의 존재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것일까? 하고 윤리적인 실존은 저항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종교적인 실존은 믿음의 사람은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그 가운데에서 절망을 수용한다. 절망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 절망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 중심의 블랙홀에 참된 목적이, 참된 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서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에 어느 철학 교수가, 물론 교회는 안 다니죠, 키에르케고르가 매력적이긴 한데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말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헛되냐고요. 왜 창조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알고 야 재밌다, 아 신비하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그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고 알려고 하고 애를 쓰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가? 핵이 없다. 핵이 없다. 핵심적인 중심이 없다. 중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블랙홀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답이 없고 그냥 늪과도 같아요.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즉 그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이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준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들춰볼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요. 증상은 있는데 병원에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들춰보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속이 안 좋은데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대장암 증상하고 똑같아가지고 속이 안 좋다고 다 대장암인 것은 아니죠. 그래도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검사를 해보고 어떻대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요 침을 삼키는데 계속 이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가능한 증상으로는 설암, 후두암, 식도암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 암들은 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도 사진은 찍어봤죠. 예. 그랬더니 그 시스터 뭐 그런 거였습니다.
두렵죠. 문제를 들춰보면 뭐가 있을까. 우린 세상 살면서 늘 그 생각하고 살았죠. 사업을 해도 직장에 있어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그 가운데 숨어있을 뭔가 블랙홀을 두려워했습니다. 뭔가가 일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 그런 덜컥 찾아오는 문제 속에 내가 중심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 속에, 그래서 그걸 애써 덮거나 아니면은 반항하고 분노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으로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이 핵심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들 안에 있는 절망과 그 절망을 쳐다보기도 두려워하는 너희들의 마음의 불안과 그러면서 분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막고 저항하는 마음들을, 그러나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물 위를 걸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입안에 흘려 넣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한신대 학장이었던 고 김정준 박사님은 이를 삶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런 자기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유학을 가려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고 그가 유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대신에 마산 국립결핵요양원에 가서 그곳에서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절망과 자신의 연약함과 어떻게 맞서야 할까? 자신은 맞설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이제 진정한 목적과 또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의 자리로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환자들, 그렇죠? 폐결핵 중환자들을 돌보고 씻기고 또 그리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돌보는 일들 열심히 열심히 그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옛날에는 이 결핵요양원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예배 인도 하는 사람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 중에서 누가 인도를 하면 저희 선배인 김종두 목사님도 세 번이나 신체검사에서 이 폐결핵 때문에 계속 연기를 당하다가 서른 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다른 한계에 오니까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전방에서 철책선 근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동계 훈련을 나갔다가 매복조에 들어가서 눈을 파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혈이 터져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지죠. 눈에다가 피를 다 토하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후송할 수도 없는 정도의 연약한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은 마산에 있는 국군 결핵요양소로 가게 되는데 예배 인도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배 인도자가 본인이 신학교 4학년 다니다 왔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장교 대위였던 사모님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김정준 박사님도 역시 예배 인도자가 없는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예, 정말 폐결핵으로 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중증 폐병쟁이들 앞에 누가 와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말씀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중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이상하게 병이 낫는 거예요. 3기에서 2기로, 2기에서 1기로 점점 그 가운데 낫는 것을 경험하고 어느 날 병원장이 불러서 퇴원하라고,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김정준 박사의 간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시편 전문가이고 그는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파악하고 들어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이길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 절망의 실체는 우리에게 목적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는 바로 그 분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분이 견고하게 내 안에 계시고 그러한 내 인생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중심이 되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아픈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요즘 장사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내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은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메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같은, 해결이 안 되면 뭐예요? 기도가 황인 거예요? 공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 가슴과 심장을 열어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 삶에 이르는 병, 병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계신 줄 믿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그래서 밤사경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밤사경은 새벽 3시, 우리 교회가 매번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 몸들이 약해지시겠죠. 그래서 매번은 안 드리고요. 가을 특새 때 우리가 이번에는 제가 또 일정이 이렇게 있고 두 주만 특새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정상 두 주 특새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루씩, 한 주에 하루는 저희가 밤사경 기도를 드리려고, 어느 날은 무리를 걷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느 날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어느 날은 밤사경 기도를 새벽 3시에 드리려고 해요. 물론 5시 15분에 할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그때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마음교회를 기도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꽤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유럽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한마음교회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홍콩에 있는 조윤태 목사님이 그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잖아요. 한 900m 산에 올라가요. 해가 동트기 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분이 거의 한 20년째 토요일마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가지고 그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보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매번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 기도하는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는데 유럽과 디아스포라를 품고 기도하는 한마음교회를 하라는 기도해주시고 제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그 진정성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죠?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한 뭐 40만 넘어가도요 이제 어디서 만나고 다음에 배우고 근데 일생 동안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저기 30대까지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저도 8월 말에 한국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신덕교회라고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3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안 불렀으면 제 일생에 거기 다시 갈 일이 없어요. 그때 되니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주 파릇파릇 젊었던 그 유아무개 집사님 누군가 아주 젊었고 이쁘장하게 생겼던 남자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그분은 거기 계실까?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얼마나 모습이 변했을까? 가서 만나서 그대로래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건데 30년이 지나서 저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대로네? 눈빛 잠깐 흔들리면서 그런 거죠. 못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해야 되겠다. 이 심미적 실존이 갖는 가장 큰 맹점은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 절망과 두려움과 그 대신에 뭔가 자기 만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고 다 잘 되고 있죠. 한마음교회 다 잘 되고 있고 또 제자 훈련하고 헌신자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고 다 잘 되고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요즘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취직 잘 된다, 일자리가 잘 된다, 분명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깨어있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깨어있자.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깨어있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오셔서 나의 이 빈 자리에 주님 언제나 계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병이 있다면 나는 삶에 이르는 병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상처입은 치료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는 다른 것으로 돌파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합니다.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인공지능이 돌파해 줍니까? 빅데이터가 돌파해 줍니까? 뭔가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돌파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로 돌파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빈 자리에 인생의 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의 목적을 주님이 붙잡으시도록 내 삶의 의미를 주님께서 붙잡으시도록 그래서 삶에 이르는 병이 되고 우리가 이겨내고 밤사경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무리를 걷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교회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8월이 되고 디아스포라의 8월이 되고 또 가을거지와 비전을 준비하는 8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